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피미입니다. 빠밤. 오늘은 자세가 좀 금방지죠? 매번 예쁜 아이템들 찾아오느라 힘들었으니 저도 좀 쉬는 컨텐츠? 야마 유튜브가 장난이야. 여러분들의 쇼핑을 둘러보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네이버 카페 쇼핑 후기 게시판을 좀 둘러봤습니다. 우리 채널 모토가 현명한 소비인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하셨을랑가? 자, 그럼 쇼핑쌤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어머 이거 내가 할인받아서 추천했던 아이템 아니야? 우리 영상 업로드 가격보다 2만원 비싸게 주고 사셨네요. 그만큼 내가 빨리 사서 폼 빠지게 신고 다녔으면 만족하시면 됩니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모든 현명한 소비는 아니라고. 요 슈즈 제가 실착하는 똑같은 컬러로 구매해주셨는데 요거 곱창지는 바지에 탁 걸려주면 예쁘고 키 높이도 빠방해서 잘 신고 댕기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구독자님들이랑 쇼핑템이 겹치면 아 뿌듯한 거지. 좋다. 다음은 암피스트 페어아일 니트를 구매하셨는데 저희는 쿠어 제품을 추천했었던 적 있죠? 근데 이 제품은 페어아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클래식한 맛이 있네. 택배압도 야물딱죠? 후기로 털빠짐도 적고 퀄리티도 만족스럽다는 이런 찐 구매 후기 남겨주시면 나도 괜히 혹해지죠? 지갑 닫아! 착샷 후기도 보니 셔츠 레이어링 해준 것도 너무 예쁘네요. 자, 다음은 우리 온실에도 여성 구독자님들이 있다? 요즘 우리 명진님께서는 폴리테로에 빠졌대요. 아이고야, 우리 명진님 지갑이 아주 그냥 구멍이 있다 시발하게. 여성분들도 바지 허리 어저스트가 있어가지고 다들 입으시더라고요. 평소 저처럼 남성 의류를 즐겨 입으시는 여성분들 폴리테로 바지. 아, 근데 막 추천드리긴 좀 그래. 지갑이 진짜 아플 거거든. 요런 바지에 핑거홀 디테일 들어간 모크넥이나 뭐 우리 니트 같은 거 매칭해주면 너무 예쁘겠다. 다음은 우리 스토커즈 국밥템을 구매해주셨네요. 노드 아카이브 치노 팬츠는 엄청 특별해요 라기보다는 정말 주구장창 입기 좋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렸던 소신 니트 지워까지 이렇게 위아래로 입는 거 괜찮았죠? 코디도 너무 예쁘게 잘해주셨다. 셔츠랑 레이어링 해주고. 오야 우리 온실에 어? 큰 손이 계시네요. 솔리드 오무랑 무용미 코트를 구매하셨는데 하나는 아울렛에서 구매하시고 하나는 크림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꿀팁이 있다면 저도 약간 비싼 브랜드 코트를 구매할 때는 한번 아울렛에 가보기는 해요. 시즌이 지났어도 사실 내 맘에 드는 제품 찾을 수 있거든. 솔리드 오무 발막하는 실제 색감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지고 샷도 너무 좋아. 이렇게 굵직굵직한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추천했던 이웨들 브랜드도 되게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분은 패딩을 9,000원에 구매를 하신 분. 덕다운 패딩을 9,000원대. 뭔가 호불호 없을 디자인의 패딩을 이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만족스러우시겠어요. 뿌듯하겠다. 또 이런 패딩의 제 스타일대로 좀 추천을 드려보자면 후드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딱 입어주면 제 짱이에요. 다음 분도 덕다운 패딩을 7.7. 오! 무난하게 휘뜸할 때 입을 패딩을 찾다가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무난하지 않아. 그래도 나름 유니크한 걸 선택하셨어. 요 구매하신 제품은 작년 제품이라고 하는데 꼭 신상 제품을 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투용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러시다면 시즌 지난 제품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알아서 현명한 소비 잘하시잖아. 다음은 밤다님께서 우리 스토커즈 콜라보 니트를 구매해주셨네. 후기에 또 따뜻한 말을 적어주신 거야. 받고 나서 후회했다. 옷틈을 또 살걸. 깔끔한 블랙 데님이 매칭을 해줬는데 아 저 핑거홀 4개 잘했다. 아 저희 콜라보 니트 좋아해주시는 댓글이나 후기를 볼 때마다 힘들었지만 잘했다. 올 겨울 내내 뽕 빠지게 입어주세요. 다음은 라우라우님. 요분 현명한 소비 하셨네요. 저희가 추천했던 제품의 스웨이드 버전, 바토즈 제품인데 뭔가 힙한 스타일의 더비를 찾고 계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거 볼드하고 청키하니 예쁘죠? 입어주신 코디샷처럼 뭔가 좀 와이드하고 맥시한 기장감의 팬츠랑 매칭해주면 아 여러분 볼드 청키한 더비 딱이지. 다음은 야스히로 스니커즈를 구매해주셨네요. 요 제품 사요 마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평소 코시국 라이언님께서는 캐주얼하되 살짝 와이드하고 맥시한 기장의 바지를 자주 입으셔요. 그런 긴 기장감 팬츠를 요 야스히로가 이렇게 딱 걸게 해주더라고. 평소 저는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도 내가 폼 빠지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제품 코시국 라이언님께 현명한 소비일 것 같네요. 다음은 알렌드 제품을 구매해 주셨어요. 저도 실물로 보고 예쁘다 생각을 했었는데 난 다른 거 샀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렌느 저렇게 접히는 시그니처 디테일 팬츠가 저도 되게 예쁘게 봤었는데 나도 살 걸 그랬나? 모시님 저 팬츠 착샷을 조금 더 나중에 올려주시면 저도 살짝 지갑 오픈가? 지갑 닫아! 다음은 오씨 개꿀 소비하셨네요.
트윈의 저 자수 디테일에 들어간 데님 팬츠 5만 원대 리퍼브로 여러분 리퍼브 셀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어차피 옷은 성우품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슈앙슈앙님 글을 보고 저희 기획자도 이렇게 현명한 소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한테도 카페에 알려주세요. 우리 정만은 한국인이잖아. 다음은 런던 트레디션 제품을 구매를 해주셨네요. 글을 보니까 글로벌 런던 트레디션 고민을 하다가 런던 트레디션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성스러운 후기 덕분에 진짜 감동했어요. 제가 아메카지 워크웨어 쪽을 자주 다루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보 공유해주시면 그쪽으로도 가볼게. 저 줏대 없어요. 비얼디드 퍼티그 팬츠를 기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추천했었던 슬릭 앤 이지 베이커 팬츠도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네이버 카페를 통해 여러분들의 쇼핑 후기를 좀 보고 왔는데요. 물론 저희 추천 영상, 할인 영상을 보시고 현명한 소비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만족, 내가 조금 비싸게 주고 샀어도 뻥 빠지게 입었으면 그것 또한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데일리룩 쇼핑 후기 제가 맨날 보고 있으니까요. 자주 올려주세요. 여러분 맨날 내 영상 보자. 나도 여러분 좀 구경 좀 하고 싶어. 자 그럼 여러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2024년에 만나요. 떡국 꼭 챙겨드세요. 그럼 안녕. 나이 먹기 싫어. 와 진짜 난 서른을 두 번 겪어야 되냐고.